시작합시다. 놀던 얘기랑 우정님 소개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요일 저녁 식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한 3년 전에 식단을 25회기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이제 작년 10월에 다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은 제가 우정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친구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친구가 거의 없고, 그래서 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의 이름이랑 좀 비슷해요. 우정이.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럼, 놀자님도. 네. 제 닉네임은 놀자인데, 그냥 편하게 놀다 가자라는 생각으로 오면 좀 마음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었고요. 저는 좀 10대, 20대 때 대인기피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한 6년 정도 좀 사람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갔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27살 때 이제 카페 알바를 시작으로 이제 늦게나마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나이는 33이고요. 좀 이렇게 제 행동에 대한 확신이 좀 없고, 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거 좀 고치고 싶어서 왔고요. 화요 집단 두 번 참석을 하고, 또 공개 집단도 한 세 편 정도 봐서 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 편을 봤다고? 예.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네요. 그때 한 두 편 정도 봤던 기억이 있고. 아, 꾸준하게 보진 않고? 예. 최근에 한 두 달 전쯤에 한 번 어떤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누다시님께서 한번 여기도 와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궁금한 데 있으면 물어보세요. 부장님이나 놀자님한테. 두 분이 같이 집단에서 오신 거예요, 화요일? 네. 네, 영업을 좀 했지. 아, 그래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요. 화요일은 센터 집단이에요? 온라인 집단이에요? 저 옆방에서 했었어요. 예. 둘 다 개인 상담을 안 받고요? 개인 상담을 받고 싶긴 한데, 약간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여기 토요 집단에 온 것도 약간 공개는 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우정님은 그럼 왜 종결했다가 다시 오셨어요? 아, 종결했다가 그때 좀 감정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뭔가 이제 관계도 딱히 없고, 뭔가 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걷고 싶은데 여긴 뛰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집단들한테. 그래서 좀 벅차다 싶어가지고 좀 중단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왔어요? 다시 온 거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집단에서 겪었던 게 제 이제 가족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됐다는 거를 좀 뒤늦게 좀 깨닫고, 이제 언니하고 좀 친언니, 첫째 언니하고 좀 힘들었었는데, 좀 화를 내봤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 싶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좀 뛸 수 있게 됐다고? 같이? 뛸 수 있게 연습해야죠. 아직 네. 그럼 집단
네, 목표가 좀 있어요? 목표요? 목표는 제가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어서 좀 고립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와서 이제 집단도 사회생활의 일부니까 좀 도움을 주고받고 좀 배우고 싶어서 네,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집단하면 친구 더 없어지는데. 아니 긴장했어 부장님? 왜요? 긴장했어요? 조금 긴장돼요. 어 그래요? 왜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아니 좀 긴장해 보이네 오늘. 사장님 긴장돼도 첫날이니까. 첫날이라서? 네. 애인은 있어요? 아, 애인이요? 없습니다. 아니 여신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본인 이제 막내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막내라기도 이제 집단 경험도 있으시다 해서 그럼 이쪽 막내는 이쪽 막내 네, 조금 반갑네요. 서로 이제 언제 얼마가 안 돼가 얼마 안 돼서 예. 작년 11월 20 뭐지? 예, 초등학교부터 이제 삼성을 했고 6개월 됐구만. 네, 6개월. 벌써 반년인데. 근데 대학생 친구들. 저렇게 뭐 몇 년을 해도 발전이 없는데 뭐 6개월. 근데 이제 그 올리브라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셔서 그 말이 저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참여를 하면서 네. 좀 화를 내보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막대하더니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공감대가 생기면서 조금 반갑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왜 반갑다는 얘기를 해요? 우정님은 왜 친구 없어요? 친구... 만들 줄도 잘 모르고 정신질환으로 좀 오래 아팠는데 사람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아프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네. 무슨 정신질환인데? 양극성 장애 2형이요. 처음 진단받은 게 언제예요? 2017년에 이제 양극성 장애 진단 받고 2008년에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우울증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약간 동조증이 생겨가지고 몇 살이었지? 2008년? 2008년이요? 20대 후반 정도? 네, 20, 20... 그 전에도 친구가 네.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없었죠. 많이 우울했었고. 그 전부터도? 네. 우울해도 친구는 있을 수 있는데, 우울한 애들. 친구가 없는... 왜 그럴까요? 여신님 닉네임이 어떤 뜻인 거예요? 궁금 알고 싶어서요. 화제가 이렇게 전환된다. 동전증이 맞구나. 화제가 이런 식으로 전환된다고?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친구가 없어. 아니요, 우정님은 좀 불편했어? 소플린 얘기가? 아, 불편하다기보다 집중이 되니까 좀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주목받는 게 힘들어요. 네? 주목받는 거요? 네. 주목받는 거... 네, 조금 떨리고 그래요. 말이 이제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시도 이제 좀 친해지고도 이제 그렇게 나죠? 이제 친해지면은 뭐.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말을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 막, 정신없고 좀 떠든떠든 하고, 그런 게 좀,
스스로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 제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요 모임을 두 번 이제 두 번 나갔는데 네. 그때 봤을 때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때는 되게 막 말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 상황에 맞는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네네. 아 저렇게 하면 되게 사람이 좋아하겠다 그런 마음 들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그때랑 보기가 다르신 것 같아요. 아... 네. 노자님은 집단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 심리학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2016년도가 그때.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누다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대학원 뭐 입시 강의 그런 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걸 소개하셔서. 아 여기 한번 가면 내가 이 대인기피 좀 빨리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계속 보다가 한 5년 동안 용기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럼 지금도 일을 계속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그냥 상가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새벽에 하고 있어요. 5년 만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하게 된 동기는 빨리 제 이 관계 못하는 걸 고치고 싶은데 좀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좀 틀린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예, 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대인기피증은 왜 생겼어요? 대인기피증은 저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사람 만나 그러니까 내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2병 생겨서 그랬구나. 중2병은 질풍노도식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겼다는 거잖아. 중2부터. 그렇네요. 네, 사람을 의식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중2병이네. 대인기피증이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군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내가 공개 오락을 했을 때도 본인이 좀 싫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영상 촬영하는 게 좀 그런 거잖아. 예 그랬었는데 화질도 안 좋고 못 알아보더라고. 아니 알아봐도 본인을 알아봐도 본인이 누군지 몰라. 그렇긴 하죠. 유명했죠? 아까 나중에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30대야. 네. 아니죠. 나중에 안 좋은 일 무슨 일? 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아니 뭐 나중에 뭐 유튜브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심이냐? 네? 진심이야? 이거 아니 농담이야? 아니. 그때도 그 얘기를 해서 나 그때 약간 헷갈렸거든. 놀자님도 졸증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뭘 유튜브로 유명해져. 아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밴딩이 되겠는데? 네 이걸 고치고 좀 극복을 하면. 대인기필증 목사님? 아니 그러지 말자. 네, 왜요? 그냥 본인 밥벌이만 하고 살자. 아니, 왜냐하면 네. 목사나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나 상담사나 네. 이쪽 직업군이 자기를 속이기가 너무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 거죠. 솔직해져서. 아니 솔직해지면은 네. 그런 직업을 못해.
아, 그래요? 그래, 본인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정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목사 중에 성범죄자도 많고 또라이들이 많은 거야. 상담사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숨기기가 너무 쉽다니까. 아니, 의사의 전문성은 자기를 숨겨도 의술이 있으면 되잖아. 변호사도 소송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종교인이나 상담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맺는 거거든. 근데 그 역할에 자기를 숨기기가 너무 쉽다고. 숨기지 않게 고치면 되죠. 숨기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난 욕하면서 하잖아. 아. 근데 목사 욕하면서 할 수 있어? 그 목사를 누가 해요, 그럼? 나쁜 놈들이. 어. 나쁜 놈들만? 어. 나쁜 놈들이 주로 하는 거야. 근데 또 거기서 좋은, 아, 저도 종교적 얘기에 빠지고 싶진 않지만. 그건 종교 얘기가 아니잖아.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지. 아, 그리고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뭔 말인지 안다고? 그 상담사. 중2병이 맞구나? 네, 중2병. 말을 해도 고집을 안 꼽네? 이야기 되게 지금 끝내고 싶죠? 아니면 그렇진 않아. 네. 아, 돈이나 벌어. 계속 평생. 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럼 왜 목사는 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의미 있는 일 알려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예. 네. 어때? 아, 일단 들어봐야죠. 알코올 중독자들이랑 같이 살자. 오갈 곳 없는,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같이 살자. 그것도 좋아요. 그게 진짜 의미 있잖아. 예. 네. 어때? 저는 원래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하지 말고. 네. 힘든 거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 목사 하지 말고 힘든 거 해서 같이 살자고. 지금 뭐 할지 내가 알려줄게. 고민해보고. 어때? 예. 아, 뭐. 어? 일단 제 생각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거. 아, 그래? 네, 아, 그래. 아, 진짜예요. 아, 그래. 어. 지금 솔직히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갈지 사회복지학과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따고 좀 그 요양원 같은 데서 봉사를 할지 좀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딴 거 하지 마. 그딴 거 하지 말고 회계 공부를 해. 회계. 전산회계. 전산회계. 응.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 알겠지? 남 돕는 일 하지 마, 이런 거. 왜 회계예요? 회계가 돕는 거 아니고? 아니, 내가 필요하거든. 아, 그래서? 공동체 필요하지. 어차피 이거 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 아, 놀자님 또 뜬구름 잡니 인사할 뻔했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화요일 집단은 두 번 봤어. 근데 왜 옮겼어요? 여기 다 한 건가? 아, 옮긴 건 아니고 여기도 하고 와보라 권유를 해주셔서. 아, 네, 그거 봤어요. 왜 권유했어요? 아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 일로 알아 옮겨라 그랬는데. 아, 옮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 어, 전 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옮기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싫다고 그래서 둘 다 해 그랬지. 아, 옮길래요? 아니요, 전 거기도 좋고요. 거기도 좋아? 네. 두 번 갔는데? 두 번한테 거기가 왜 주로? 안 같아서 매일 가고 싶어요. 빨리 저를 고치고 싶고. 못 고쳐?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놀자님 진짜. 건강하다. 그럼 더 할 얘기 있어요? 놀자님이랑 우장님한테? 제 얘기해도 돼요? 네, 저 안 돼요. 안 돼? 할래요. 저 루다스님이랑 개인 상담 받기로 했고. 진짜? 월요일 중단 다음 주에 종결하고 네, 그러기로 했어요.
하셨던 종교는 그? 그때 부다스님이 유나랑 종교라고 자기랑 하자라고 했고 어린이집까지 종교를 하고 숲을 집단을 옮겨라 아~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네 한번 시켄드를 해보려고 케이님은? 케이님은 그냥 거기 계속 하고 아니 잘 듣는데 네. 큰 결심인데 그러게 네 내가 미쳤지 어? 내가 미쳤지 대면 대면 해 개인 대담자라 개인 대담자잖아 이렇게 대면 대면 해 현실 부정하고요 맨날 발등 찍어 아니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몰라서 지난주 영상 봐요 어? 영상 봐요 너무 길어 난 여행 못해 나나님 몰라? 아 근데 나미가 우다진님한테 할 말을 직접 안 하고 블로그에 적어서 나무님이 얘기하라고 했고 그거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밤이가 고집 부려가지고 사람들 다 뭐라고 했고 말 좀 듣던가 아니면 고집 부리고 살던가 해서 말 듣는 걸 선택했대요 오케이 뭐 갔다 와 간격이야 아니 그걸 블로그에 왜 적었어? 얘기했겠지? 아까 블로그에 그냥 이게 블로그에는 그냥 늘 쓰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잡다게 다 쓰는 거라서 아니 근데 내가 블로그를 본다는 걸 알잖아 그럼 적었으면 와서 저 누다신한테 할 말 있어라고 해야지 블로그에 적어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빡치지 공주야 공주 그래? 공주지 뭘 근데 고민이 많이 됐겠는데? 네, 많이 했어요. 네. 과정을 좀 얘기해줘봐. 일단, 그러니까 저번 집단에서 노다신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 코야랑 나나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로도 그 밖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인데, 되게, 여기 토요 집단하고 모습이 괴리가 너무 크다. 밖에서 만났을 때? 네. 밖에서는 만나서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런데 토요 집단에 저를 생각하면 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야는 안 올 것 같은데. 루카 님도, 지금 막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아니, 대충 얘기해.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긴장하면서 또 나중에 또 벌벌 떨려고. 아니,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하면 돼. 개인 내담자에서 네. 친절해졌다. 아, 그런 거예요. 서비스 정신 있거든, 우리. 아, 저한테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니까 이제. 돈 안 내잖아, 니 지금. 돈 내기 전까지는 안 내. 아, 그것도 아니야? 아, 그냥, 그리고 나서 개인, 그, 이제, 무지개랑 개인상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고, 너무 거기서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주하고 있었고, 여기를 가두든 여기를 가두든, 인 것 같았는데, 아 그것도 있었다 토요일단 와서 월요일단 욕먹이고 그 루카님이 제가 다른 사람도 욕먹인다고 자꾸 월요일에서 이 얘기 듣고 와서 철새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관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욕먹이고 있다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그 했던 말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원장님 네, 그랬어요. 별 생각 없었구나. 왜? 진짜. 아니, 힘든 결정 낼 거예요. 아니, 힘들었을 것 같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 난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과정을 들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도 아니 나한테 그랬잖아 안 그래도 유나랑 별로 할 말도 없어지고 해서 뭐
너 진짜 제품이. 그러면 뭐 잘 됐다 경사점사 이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해 진짜 엉금한 이런 건 아니잖아. 아니야. 아, 내가 또 그걸 말 그렇게 그딴 식으로 했고. 뭐야, 허세야? 어, 맞아. 아, 그래? 어, 그거 허세였어. 어, 뭐야. 아, 허세라고? 아, 허세. 고민하면서 계속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그랬어요, 네. 어쨌든, 역됐어요. 아니 그리고 뭐하고 지냈어요? 개인상담 수혈을 했는데 개인상담 어땠는지를 언제 올렸지? 다음날? 목요일? 네. 뭐 했어? 수혈을? 수혈을 목요일도 그 사람? 어? 내내 그게 되게 긴장감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나 만나고 가서? 응. 어 그리고 일단 모르겠다고 이게 그 무지개랑 종결한다는 생각이 좀 아니 그래서 뭐 했냐고. 어, 생각해야지. 집 정리하고 취업 준비 하고. 집 정리 맨날 안 해? 아, 집 정리 계속 하고 있고 취업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네, 지냈어요. 아 내가 시키는 거 바로 말해주라고 댓글 달면은 답 좀 해 인간아. 댓글 남으면? 댓글 남으면 아, 네 알겠어요 라고 언제까지 올릴게요 라고 하든지 지 혼자 읽고 반응을 안 해. 무슨 마음이야? 아 누다님 이거 정리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려야겠구나 라고 끝이야? 네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좀 시키는 거 빨리빨리 좀 해. 알겠어요. 우리 성질이 급해. 네. 어? 일은 못해도 되는데 빨리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되지. 어때? 빨리 해도 빨리. 아, 한분한테는 한분한테는 세게 먹자 좀. 병을 옮겨. 진짜. 어, 옮겼어요. 어. 갔어? 아, 그날. 아, 이제 생각났어. 그날 바로 병원 가서 저 병원 옮긴다고 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병원 스케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 못 잡았고. 그래서? 네. 그 시킨 대로 그거 좀 잘해 봐야 돼. 잘했다. 화학 좀 덜 난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 좋네. 개인 상담자 바쁘니까 핑계 댈 게 없어서 좋다. 바로 여기다 물어보면 되니까. 네. 지난주에 누가 저 꼭 저 실시간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 밤님 얘기만 하니까 밤님 나온 뒤로 제니가 없대 공개질더니. 아 제니가 뭐냐고 나오라고. 진짜 어이없네. 나오래 너.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너 나오래 너. 그러니까 지가 아니야? 누군데?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밤님 나온 이후로 너무 제니가 없어. 댓글 달은 새끼들 잘 이상한 새끼들이야 진짜. 댓글을 다 줬네. 어이 뭐 그거 좀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래? 어이없잖아. 놀자니 이때 좀 끼어들어. 아. 아 이래서 목사 하겠어? 하지도 않을 거지만. 어? 아니, 뭐 어떻게 끼어들지? 아니 뭐 어떤 것 때문에 넌 집단이 아니어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잖아. 처음 왔는데 그게 아, 걸린데. 좀 도와줘. 그렇군요. 아 그 강박 있어 혹시? 네? 강박은 없어요. 네? 네네. 있어 보이는데. 찾아봐. 있을 거야, 찾아봐. 그러니까 대화하시는 중간에 좀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안 돼. 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어. 아니, 아까 하려면. 손대고 해, 손대고. 손 들고 한 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잖아.
그냥 해요 그냥. 아 그냥 하나. 알겠어. 욕먹는 게 싫어요? 싫지. 욕먹는 건 싫죠. 욕먹는 거 싫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집에 있어 옛날처럼 그냥. 네. 청소할 때 이거 안 먹어? 청소할 때는 안 먹죠.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니까 안 먹죠. 깨끗하게 해? 그냥 그럭저럭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왜 사람들이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욕먹는 걸 직접 듣진 않아서? 아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뭐 병원을 옮기셨다는 게 뭐 병원 일을 하세요? 아, 아니요. 저 동생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담이랑 정신 그거를 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 약물 먹고. 놀랬는데 약 좀 먹을까? 네? 약 좀 먹을까? 약 좀 먹어. 제가요? 어. 제가 왜 약을 먹어요? 감방 있어 보여. 어떤 감방이요? 제스처가 이미 자연스럽지 못해. 제스처가 있어? 아 그래? 있나봐. 잘 못 느꼈는데. 왜 안 먹는 건 싫어요? 아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데. 불편함 안 느낀다고? 대인기피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니 우정님은 저한테 이상해서 안 먹는 거 같고 봤는데 이상해 보여?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있고 또 인지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불안해서 말을 잘 못 하잖아 긴장되고. 근데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아요. 아 지금 많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아 그래 그래. 약 먹어도 좋아지나요? 네 일단 많이 좋아져요. 일단 감정 조절이 돼요. 후대하고 얘기라도 하지. 근데 저 감정 조절 못 하진 않는 거 같은데. 아니 불안해서 나도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뭐야? 말. 네 말을 못해요. 아 또 질문 좀 빨리 해 그러면 반님한테. 예. 지금 떠오른 질문은 없네요. 저 반님은 그 병원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옮길 병원에 예약 같은 거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 애인이 거기 예약을 했는데 금방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야 하려고. 예약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냥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거나 그러면은 좀 미리 예약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아무래도 애인이 해봤으니까 그걸 알고 좀 뭐 걱정돼서 우정님은? 아니 본인도 같이 좀 마음이 쓰여요. 이제 병원을 옮기면은 의사도 바뀌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 센터 주치의한테 가는 거야? 어 진짜요? 네. 이번 주 누다시 만나? 아직 못 봤어요. 아니 그거는 한 3주 전에 올라왔는데. 아. 우리 센터 주치의 생겼다고. 어쩌다 봤네요. 안 봤네요. 우리 예전에 잠깐 하시던 분. 예전에 같이 지내는 친구가 개원에 개원이 아니고. 이래서? 아웃도 잘 나왔네. 우정님도 옮기게?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좀 보고요. 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우정님은 다른 집단 하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하고 있어요. 토요일도 같이 해보려고요. 노자님이랑 같이 화요일에 할게요. 아, 저녁.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럼? 네. 내가 영입했어. 인재 영입. 할만한 거 오라고 하셨겠죠? 응. 그 언니 좀 어때 지금? 본인 얘기하고 지난주 얘기하고. 일단 긴장이 더 되고. 아 그리고 좀 뭐가 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가 긴장되냐? 난 그게 참 의아해. 그러니까 태생 아니야 태생? 우리가 새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도 아닌데 이런 게 집중돼서? 혹시 낯설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그러진 않지? 거기까지 간다고? 또 그렇다고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대.
모르겠어요. 어, 아니야, 그럼. 뭐. 그랬어, 아니야. 낯선 느낌이 확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긴장이 되는 거야? 긴장이, 원래 긴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는 그냥 좀 티를 많이 내려고 하는. 아니, 그거를 뭐. 늘 그냥 화가 난다 생각해봐. 아, 화로? 어, 늘 긴장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화를 계속 내. 월요일도 화 많이 낸다며. 그래, 그렇죠. 그래, 화 좀 내. 다 꼴 보기 싫지 않아? 왜요? 어? 왜요? 늘 화가 나니까. 아, 늘 화, 아, 늘 화를 내요? 어, 그치. 자, 본인 모델은 수풀이야. 얘는 늘 화내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해? 늘 화내진 않아, 또. 근데 나이 들더니 좀 덜 내다 봐라. 늙었어.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래. 아, 오케이. 그럼. 예, 집단에서 몇 번 그 영상을 봤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우신 분 같아요. 아, 진짜? 네, 부드럽지. 근데 지금도 불안하신 있다는 거예요? 전 늘 불안해요. 아, 이제 다시 본인이 더 불안해 보이는 거 알아? 그러게. 그러게요. 불안해 보이나? 보이나? 네. 말을 절잖아요, 일단. 아, 그 제스처가. 그러니까 말을 늦게 그렇구나. 어? 제가 말이 생각 잘 안 나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우린 그걸 불안이라고 하긴 했어. 혼자 막 저 말을 연습을 하는데 그때도 말이 안 나와요. 혼자 말을 더 연습을 해요? 왜요? 말을 잘 못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네. 아, 혼자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 그럼 혼자 어떻게 말해요? 아까 자기소개 같은 것도 몇 번 연습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불안이 엄청 없네. 아, 긴장 많이 하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살을 하니? 아, 나 진짜. 의단이 있다 병원 일단 안 되잖아요. 아.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봐요. 검사요? 네. 불안도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검사는 한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실수는 말도 안 돼요. 그럼 뭐 설문지 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병원 검사. 아.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날인데 우정님은 자연스러운데?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어,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야지. 긴장을 했어도. 아, 그니까. 저 사실 이렇게 말한 적은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15년... 핑계가 많네. 15년간 처음이라. 네, 실화 스타일인데? 아, 그래? 나도. 뭐, 씨발. 말끝마다 핑계가 있네, 이 새끼도 이거. 아. 이렇게 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부족했어. 대화가 진전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비슷한 바다 좀. 지금 짜내달라고 그런다, 슬슬. 내 모습인 건데. 아, 그냥, 네, 핑계 대는 것 같네. 저는 놀자님이 이해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거기까지 간다고? 네. 괜찮아요. 과거에 어땠을까라는. 이해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맞아. 다 이해받고 싶지. 그래요? 맞아, 그럼.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와야 이해를 해주지.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 네. 이해보다 인정력과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어. 자기소개 연습하세요, 다들? 어? 자기소개 연습하지? 지원소개? 안 해? 여기 취업이 아니잖아. 어? 여기 집단에 처음 와서 어떻게 자기소개할지 연습해. 좀 해, 좀. 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좀 연습 좀 하고 그래. 아니, 다들 그런 거 하고 가요? 어? 오면서 생각 좀 하지. 어, 진짜. 아, 오늘 자기소개가 있으니까 좀 아,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 아, 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어. 단어를 막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 인생에. 아무 생각하세요, 여자님? 네? 아무 생각 없는데. 되게 화난 것 같은데 또? 아무 생각 없는데 되게 화난 것 같아. 아, 좀, 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어, 좀. TV에 들어온 느낌이야? 네? TV에 들어온 느낌이야? 화면에? 치, 뭐라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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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아, 슬슬 긴장도 올라가서 안 들기 시작한다. 아니, 내가 나가서
긴장 올라가면 이거 안 들리거든 잘. 영상으로 보다가 잘 못 들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다가 갑자기 영상에서 화내던 식구리 내 옆에 있잖아. 어, 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예, 아니,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뭐,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요. 그럼 화나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화나는 거네. 네. 저 비슷한 거 같아. 화랑 비슷한 거 같아. 아, 얘도 되게 말끝마다 내가 저랬구나. 근데 여신님은 뭐 하세요? 그냥 슈퍼리님 짜증이 많이 있어서. 슈퍼리님? 응. 뭐라 좀 해요 그러면. 그래 나야. 그 널장이 너무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슈퍼리 보면서 좀 똑바로 얘기해요. 그만 좀 하라고 처음 왔지 않냐고 이러면서. 아, 그 그만해요. 도망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아, 나장님이 도망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어, 걱정돼요, 좀? 네. 물어보세요. 그냥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왜? 제 성향이 쉽다고 없어져서 제가 공격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아, 되게 마음 써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그 지금 마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그냥 쭉 가실 거지 지금. 아니요. 너무 지금 공격받는 것 같아서 아 그만두겠다 이런. 아, 저는 공격받으려고 왔어요. 아, 진짜 척 씨발 진짜 존나 짜증나네 이 새끼가. 아, 진짜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아, 그러면 공격 없어질 때까지 괴롭게 알겠지? 이런 모습이 좀. 아, 저 개 허세 부리고 있어요. 뭐 공격을 받고 싶어서. 자세도 벌써 잘하고 싶어서 왔지. 근데 놀자님 공격받고 싶어서 왔는데 여신님한테 고맙다고 왜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마음 이해해 준 거니까. 그게 뭔가 이해해 준 거예요? 그럼 여신님한테 그래야지. 공감해 주지 말고 욕해. 짜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 잘 치네. 아, 그래서 무서워. 여신님 바보 됐다. 아, 그건 아닌데. 아, 뭐 그거 아니래. 봐봐, 인생을 핑계로 살면 이렇게 돼. 아, 진짜 짜증난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널장님이랑 어떻게 대처하지? 이거 똑같은 성향이니까 좀 배우고 싶고 이런 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뭐 어떻게 대처? 그동안 많이 가르쳐줬잖아. 이 개새끼야, 이 신경환자 이렇게 욕을 해야지. 저기 여신님 갑자기 코로나 걸리셨더니 다시 빠지셨다.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욕을 하래요. 슈퍼님한테 올라오는 감정 욕보다는 지금 울고 싶어요. 깨끗. 네. 울어. 뭐 울어요. 저 빈질이 있잖아. 아, 근데 좀만 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 네,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 좀 더 하래. 난 할 만큼 했어. 아, 진짜 너무. 왜 울고 싶어? 무슨 말? 모르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억울해서 그래. 아, 화나서 그렇다고. 화나서. 네, 화가 나네요. 진짜. 아, 여자님은 아. 화를 안 내봤나 봐. 화 안 내봤어요. 네, 중학생 때 이후로 안 내봤어요, 한번도. 중학생 때는 왜 냈어, 그래? 그때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너무 반항을 했어요. 그때 화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퇴하기 전에? 예,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엄마한테? 예, 아, 네. 어머니한테만 제가 화풀이를 많이 했어요. 어. 그 이후는 그럼 다 참고 살았어요? 참은 것도 예, 많고. 화가 나는지도 몰랐겠지. 예, 뭐 그럴 그래서 그냥 나한테 심한 새끼가 짜증이 난다 얘기나 해봐. 답답하다. 네, 좀. 아, 좀 이런 거 말고. 짜증나요. 네, 짜증나고. 짜증난다, 씨발 새끼야 하니까. 짜증난다, 씨발 새끼야. 잘하네. 억양이 좀 있다? 맨날 속으로 욕했을 거 아니야, 게임하면. 아니요, 저는 욕. 게임하면서 욕을 안 했다고? 아, 한 적은 있죠, 네. 그쵸. 네. 억양이 좀 살아있네. 좀 있는데. 꼭 것 같은데. 이 억양이 살아있다는 건 이거는 초범이 아니라는 얘기지.
있어? 글쎄요, 욕을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아, 씨발, 진짜 이 새끼. 하기 싫었겠지, 욕 먹으니까. 그냥 안 드러낸 거겠지. 착한 사람이고 싶었겠지. 좀 가치 있는 느낌이 난다. 개인 상대 효과가 많이. 반해. 그러니까 정신병 나는데 의사님이 여기서 제일 비정상이에요. 아, 어떤 게요? 네가 제일 정신병자 같아. 어떤 게? 야, 20년 동안 화 안 내고 사는 게 정상이냐? 아, 이것도 수긍하고 있어. 아니, 수긍이 되는데 수긍을 해야지 어떻게? 수긍이 돼도 화를 내도 돼. 아, 근데 너무 처음 봤는데 뭐 어떻게? 아니, 너무 진단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처음 봤는데 진단하지 마, 씨발려나. 네, 처음 봤는데 진단하지 마세요. 아니, 왜 찍히는 대로 안 해? 처음 봤는데 진단하지 마세요, 씨발려나. 힘들겠구나. 욕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속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그 소리 지르는 거는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소리라도 질러요? 네. 질러봐 지금. 아, 좀 더 저 감정이 올라오면 할게요. 아니, 지금 안 하네요. 아니, 그냥 해봐.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더 크게 하고 싶다고? 네. 더 크게. 진짜? 열받아요 지금. 가끔 그렇게 소리 질러요 혼자? 예, 그럴 때 있어요. 화 많네. 네, 화가 아 지금 왜 지금 왜? 네, 네. 아, 이런 감정을 지금 십몇 년만 느끼는 것 같고. 아하이. 아, 이게 왜요?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엄마한테 이렇게 화냈을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예. 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감정이 처음이에요. 근데 엄마가, 본인이 화낼 때 엄마가 반응이 어땠어? 엄마가, 아, 같이 성질을 내죠. 그리고? 예. 그러고, 막, 그때는 다 같이 죽자, 그러고. 엄마가? 막 칼을 딱 이렇게. 엄마가? 극단적이네. 아, 그니까, 참았던 거죠. 누가? 원래 어머니가 참. 엄마가 엄마 참고 살다가 본인이 지랄하니까 칼 찍고 다 같이 죽자 이랬다고? 예, 네, 그게 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예. 네.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칼 빠져서 종료? 아, 그거는 일생에 한 번이었고요. 아, 평소에는 그냥. 엄마 좀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 몸은 안 좋으신데 되게 강직한 성격이시고. 강직한데 자식이 학교 안 가다고? 학교 안 가는 것도 없다고? 성격이 더러우신 거겠지. 아니요, 더러우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학교 안 가는 걸 어떻게 듣냐고, 엄마가. 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좋아지겠지. 아빠는? 아버지는 좀 관심은 있으신데 방치를 하셨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관심이 있는데 방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표현은 잘 못하시는데 막 걱정하시고 막 기도하시는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예, 잘 안 하시고. 엄마도? 어머니는 좀 얘기를 잘 하세요. 기도가 아닌 방치는 뭐? 아, 그건 뭐 케이스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본인 불안이 높으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거야. 아버지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본인 불안이 높으셔서 기도하신 거야. 이 불안을 걷어주세요. 저도 해결하겠지. 그리고 자식분이 만약에 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저 같은 상황이면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낭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아파? 학교 안 간다는데? 난 가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자식이 학교 안 가는데 내가 왜 아파? 화나? 화나? 화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놀자님 좀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서워요? 놀자님은 화나면 사람 때릴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냥 다 화 난지도 모르고. 전 이해가 안 되네. 참았다 폭발할 것 같은데. 아, 참았다 폭발할 것 같다. 그 폭발하는 게 있거나 아. 유연하지 못하고 이제 좀. 여신님 눈빛이 매섭네. 많이 좀 본 스타일이에요, 여신님?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여신님도 그러니까? 정신하자처럼 아이 하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정신환자라고 얘기하세요? 애랑 싸우면 그렇게 눈 돌아가지. 그거는 정신환자도 아니지 않나? 안나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시 모습하고 너무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좀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 조금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시 좀 이렇게 감정 좀 표현했으면 나는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아, 저는 괜찮은 사람처럼. 아니, 하여튼 이 중에서 놀자님이 제 폭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긴 해. 그래,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인정이 해줘? 예. 예. 그래. 아, 평소에 표현을 했다면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본인같이 되게 불만 많고 화 많은 인간인데 말 못한 애들이고 목사하려고 그러거든.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여기서 말만 잘했으면 목사를 했을 거야. 아니요. 아, 저는 설교하고 드러나는 목사. 아까 본인이 만약 목사라면 그런 목사가 될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 근데 여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소토룩은. 아, 일반적, 맞아요. 그건 네. 인정해? 네. 맞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농사 짓고 중독자들이랑 같이 화내고 웃으면 돼. 네, 그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당연히 내가 하는 게 좋지가 안 좋니? 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맞죠. 그래, 진짜 의미 있게 사는 거 알려줄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인정도 못 받고, 씨. 어때? 네, 좋아요. 좋아? 네. 그래. 약속했다. 아. 도망가지 마. 아, 근데 다 따를 수는 없죠. 지금 네. 세 번 봤는데. 2016년부터 날 알았다며. 아, 그쵸.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 인생을 몇 번 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맡기래? 아까 한번 얘기를 하면. 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네. 제가 이걸 경험을 봤는데. 난 이 딴 길을 가야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 아, 그래. 야, 하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자를 수도 있고. 어? 아, 네. 내가 먼저 도망갈 수도 있어. 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 가볍게 좀 살아. 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말을 정확하게 해. 그럼 가벼운 사람이 돼. 약속을 못 지키거든. 할게! 가자! 어, 근데 야, 나 좀 아픈데?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 내가 어제 만우절이었잖아. 우리 상담자들 단톡방에 내가 나 너무 힘들어서 센터 접어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올렸거든? 근데 정말 상담자들이 아 힘들어 보인대 쉬래 다 쉬라고 하더라고. 어제 또 이번 주 두 달 전에 또 올렸지. 네. 아, 센터 접는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 댓글이 달리더라고. 접을 수도 있지. 놀자님,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좀 하겠다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어? 네. 어때?
예, 좋아요. 해봐요. 그래. 오, 좋네. 제보 해보시죠. 같이 하자. 아, 야. 네. 그래요. 네. 야, 진짜. 어? 의미 있는 일이 진짜. 네. 그럼. 어느 날부터야? 어떻게 하냐? 아, 미친 거야? 미치겠다. 의외의 프라임이 그러니까 그만 지켜보자고 이상하네 아 원래 그래서 아무리 안 하셨다고 그렇지 지금 기분 좀 어때요? 아직도 여기 응어리진 게 있어요 막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고 막 그 마음이 아직 있네요 근데 아까 소리 들렸을 때 속 시원했어요? 예 그 순간만큼은 좀 시원했어요 노자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왠지 제 친오빠가 떠올라요. 친오빠요? 네네. 저랑 다섯 살 차이 나는데 지금 교사고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화를 잘 안 냈어요. 거의 안 내고 살고. 근데 언제 딱 한 번 화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좀 되게 아, 물건 집어넣는 집을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욕실 뭐 바가지 같은 게 깨지고 그랬는데 그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폭발하면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평소에 좀 표현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방법?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 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헛소리 하고, 장담하고. 아니, 안 풀리면 더 좀 표현 좀 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라고 좀 하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좀 속 시원해진다 했잖아요. 소리를 한번 더 지르든지. 소리에다가 욕을 섞어서 질러요. 그거 좋네. 아 씨발 이러고 소리 지르면 되지 한 번 더 하자 아 씨발 한 번 또 해 안 풀리면 아 씨발 좀 어때요? 좀 시원해진 것 같아 좋다 노자님 힘이 느껴져요. 목소리 엄청 커서. 네. 아, 그래요? 네. 그 칭찬인 거죠? 아니, 그게 네. 칭찬? 비난 네. 칭찬? 비난은 아닌데, 비난 아니에요. 네. 칭찬? 그러니까. 아니, 소리 지르는 걸 왜 칭찬하니? 귀신아!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 힘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칭찬같이 들렸어. 아니, 뭐 나랑 친해지고 싶은지 멀어지고 싶은지가 걱정되나? 친해지고 우정님한테요? 아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본인의 1도 망설임이 없으신데? 그럼 본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야? 평가가 칭찬이냐? 아니요 그냥 전 빨리 고치고 싶어요 저를 그냥 잘하고 싶은 게 욕심인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냥 잘하고 싶으면 평가가 중요해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래. 네. 아니 마음을 좀 궁금해 나 뭐 이렇게 칭찬이고 뭐 그런 어떤 마음이냐 물어봐 고장님은 내가 하는 거 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 물어본 거예요? 예 아까 목소리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지 제가 집단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걸 몇 번 듣거든요.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런 걸 듣는데,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힘이 느껴진다고, 힘이 있다고, 노자님한테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제 억누르거나 힘이, 억눌러서 힘든 게 있었던 사람들 같아서, 억누르는 힘든 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어땠는데요? 예전에 힘이 있어 보였죠. 자기 내지르니까 이렇게 욕하고 네네. 그러니까 부럽다고? 네. 좋아 보였어요. 네.
그 친해지고 싶다고? 놀자님이랑? 놀자님이요? 그 은근하게 웃지 말고 대답을 빨리 해. 아, 네, 대답 빨리요? 그렇다 아니다. 놀자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망설이셔가지고 진짜 아, 친해지고 싶은 거 같아. 이 새끼 이거 음식 준다 안 돼, 또 이 새끼. 왜 망설이신 거지? 아, 아 잘됐다. 오늘 친구 하나 사귀면 되겠네. 친오빠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친오빠 생각이 나가지고. 어? 네? 친오빠 생각이 나왔어. 아 친오빠 생각이 네. 나왔어. 네. 믿을게요. 네. 아,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아 네네. 아 친오빠 생각이 나면 친해지기 싫은 거 아니야?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오빠 좋아해? 아이 새끼 의심 존나 많구나. 그냥 지나온 거야 그냥. 아, 네. 아 친해져 보다가 아니면 아닌 거지. 아 욕을 하던가. 부러치지 말라고. 진지함이 느껴져요. 사실인지 정말 부모께서 확인하는 거. 속고사나. 그냥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받아주고 그다음 나중에 막 아니다 싶으면 애들 속고 산 게 아니라 안 속고 살겠다 이거지 시발. 아 예 예비를 얘기하는 거. 예비. 아 솔직히 이제 친오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좀 네. 저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네. 네 오빠가 되게 평소에 화 안 내다가 막 던지고 화내는 게 비슷해 보였다고. 네. 그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친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하는 종류? 어릴 때는 좀 성격이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좀 말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좀 오빠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이제 좀 안 했던 말을 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그런 저한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우정님은 오빠가 좋은 거야? 그래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오빠는 좀 달라진 모습에 좀 불편한데. 오빠한테 말 걸고 싶어지는데 오빠는 불편해. 그러니까 약간 싫다고 얘기를 못하는 듯한 느낌?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약간 들어주는 느낌? 오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얘기를 말 그 아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 걸고 하는 거는. 오빠가 뭐하고 살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아 오빠가 뭐하고 사는지요? 오빠가 뭐하고 사는지 관심 없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 정도. 학교에서? 네네. 아니 내가 오빠를 좋아하냐고. 오빠요? 어. 좋아한다는 게 가족 어렵네요 말하기가. 근데 왜 친해지고 싶어요? 오빠를 좋아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어. 그쵸 의자님?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의자 딱 다뤘다. 그냥 속아줘 좀. 아니 우정님도 뭐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것 같아. 정확하게라는 게 좀 아 대충 말하고 대충 듣고 대충 말한다. 오빠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좋게만 하겠어. 본인 오빠 본인한테 관심도 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좋다 싫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느낌적으로 얘기해. 느낌적으로요? 어 다음 주에 근데 바뀌었다 내가 오빠에 대한 감정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또 누가 관심 있을 것 같아? 우정님이 본인 오빠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와서 좋아한다 해도 돼. 아 대충 말해 대충 좀. 집단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빨리죠. 그치? 네. 바로 나오네. 네. 근데 다음 주에 그만둬도 돼. 아, 다음 주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내, 누가 쫓아가지 않아. 아, 없는 데서 좀 욕하나 말든지. 그래. 쫓아가면 웃기다. 그래도 좋네. 노자님이랑 우정님이 와서. 좋아요? 어. 왜? 안 좋아고요? 네. 뭐가 좋아요? 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 피곤해. 밤님만 있으면 재미없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는 반응이 좀 밤님보다 좀 다양하네, 다채로워. 의자님 결정이 밤님보다는 빠르네. 아, 예. 아니, 저 정도로 허세를 부리던가, 부릴라나. 아, 제대로 부리던가. 너무 애매하지? 난 애매해. 좋겠다, 또 쟤는. 여신 몸은 좀 괜찮아요? 괜찮게 지나갔어요. 후유증은 없어요? 아, 약 지금도 먹고는 해요. 근데 가래가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증상? 네. 기침? 장기침? 가래? 아니요, 그냥 가래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 뱉어내려고 기침은 안 나오는 게 제가 그런가? 일부러 기침해서 뱉어내는 정도? 네. 근데 일단은 열도 그렇게 안 났고 목도 목소리만 같지? 이렇게 뭐야, 목이 어떤 분들은 침 삼킬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가셨네요. 저는 그날 이제 스프림이 이제 나 이제 알람 못 맞춰놔서 못 간다고 이렇게 그 나중에 그거 딱 보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웃겨요? 갑자기 아 코로나야? 그런가? 이게 왜 웃겼냐면요. 그러니까 전 어디 가면 이제 꼭 참석해야 되고 꼭 뭐 딱 규칙이 있었는데 그냥 그 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것도 부리더라. 너무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아, 잘해. 노력하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어디 아, 그 웃긴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네, 이럴 수 있구나. 이제 이제 그런 느낌? 부러워 보였다고? 좋아 보였다고? 웃겼고? 그렇게 하셔서 조금 릴렉스 좀 해보자? 뭐 지금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금 유연함을 조금 아니야. 여신이 형 빠지면 안 돼. 예, 네, 빠지진 않을게. 근데 일단 뭐라고? 여기는 안 빠질 건데 어? 다른 데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그런 유연함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 어쨌든 왜 여기랑 거기랑 뭐 왜 구분을 지어요? 여기는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것 같아. 아, 성장 안 해도 돼. 아, 대충 살아요 그냥. 아니, 좀 사는 게 좀 어? 뭐랄까 그 그냥 생동감 있게 좀 느껴지고 좀 재밌어요. 약간 아 이런 게 삶이 이렇게 재미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놀자님 보면서 딱 경직된 이런 느낌이 좀 아, 진짜 재미없 이래서 재미없었구나 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조금 저는 많이 지금 그럼 집단도 좀 빠지고 그러면 제 좀 벗어나게 돼요. 근데 안 빠지고 싶어. 부럽다면서요. 좀 내 짜증 달고 그래. 아니 여기 저도 여기 재밌어요. 난 여기가 부리더도 아니잖아요. 어? 근데 부리더면서도 이제 자기 역할이 있는데 빠지니까. 그거 나도 그런데 여신님도 좀 빠지면 어때서? 여신님은 직장에서 빠지게? 어 그거 놀라워. 지금 직장에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난 여기가 직장이긴 한데. 아, 네. 좋은 직장이다. 아, 자유롭게 살아, 여신님. 지금도 자유로운 배움. 누다신님이 계속 얘기 이렇게 놀자님한테 얘기해 주시는 피드백들이 아, 저런 게 자유로움이구나. 이제 어. 계속 아, 그런 걸 놓치기 싫으셔서 이렇게 계속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성장하고 싶고. 그쵸. 네. 빠져도 성장해. 그럼 연금 보면 되죠. 어, 회사 빠져도 회사 불러가. 유익이 된다. 내가 빠져도 집단은 불러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한 번 빠졌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더 내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번 좀 쉬면 어때요? 한쪽 빠지고 다음 한쪽 좀 낯설다가 그 다음에 또 적응하면 되잖아. 그럼 저쪽 빠지는 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놈이지 뭐. 아, 그렇잖아요. 안 그러네? 승우야, 전화해 먹고 그 계속 알람 전화를 했을게. 이 정도면 전화해 먹고. 네. 나왔다 전화해 먹고. 정신 좀 한다 정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 독립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못 샀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독립이 아니고 내 스스로 깨우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아들하고도 생각 아들 잘 벌고 있다. 어떻게 하지? 이래서 꼭 합. 여신님 코야님 보면 그 얘기 좀 해줘요. 너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이 얘기 좀 해줘. 진짜요? 그거 어쩌고 맞잖아요. 그래야 성장해. 본인 좋아하는 성장. 근데 코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걔 집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옆에서 대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살았어. 책임받고. 응.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몸만 나온 거네요? 응. 저렇게 자기 구실 못하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아. 여신이 안 챙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안 챙겨주면 그럼 자기 아 이게 내 한도 해야 되겠다 할 때. 무인도에 혼자 살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럼 옆에 우정님도 얘기해. 그럼 여신님은 저도 되게 한심하게 보겠네요. 저도 지금 대충 일도 잘 안 하고 그런 그래 하는데. 아 뭐 얘기하라고요? 아까 코야님 얘기하셨나요? 네네. 네. 그럼 저도 한심하게 보이나요? 저는 지금까지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런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나랑 똑같다. 나이가 몇이냐 물어봐요. 지금 코야님, 아니 우정님한테는 아직 그런 마음은 아직 모르고 싶지. 아니 코야한테 무슨 마음이 있으세요? 코야님은 쭉 봤잖아요. 아, 코야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참석하는 아니, 이제 그런 본인이 봤지 친해요? 코야랑?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우정님 같은 사람도 한심하게 볼 거 아니야. 나 우정이 좀 한심하거든. 아, 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다 걱정돼. 몇 살이에요, 우정이? 39이요. 내가 더 많은 줄 알았어. 아, 그랬어? 네. 우정이 나이 좀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아, 나도 한심해 보이려나 했는데. 또 좋아한다, 또 벗어나서 또. 좋아. 아, 여신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좀 시키면 해요, 그러면 우정님한테. 야, 우정님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요? 그 남이, 아야, 그분. 자, 놀자고 하자. 네. 빨리 우정한테 해줘. 본인은 지금 아침 새벽부터 지금 청소하고 지금 토요일도 청소하잖아. 엄청 성실하다. 그래, 엄청 성실해. 빨리 얘기해. 근데 저도. 아, 이해가 돼요, 저는. 나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진짜.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거든. 사실 저렇게 못 살아. 아, 그런 말 해서 못 친해지면 어떡해요? 그런 말 해야 친해져. 그럼. 그런 말 안 하고 친해지면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였어? 둘이 사귈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근데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풀기도 하는 거지. 여신 너무 충격받았어. 아, 진짜 진지하신 분들. 왜 앞이 셋이 하잖아. 놀자니 닉네임 바꿔. 그렇게 할 거면 공부하자고 성장하자 이런 걸로 바꿔. 뭐 놀자. 진지하자. 진지하자. 네. 자, 여신님 지난주에 없어서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짜증나는데요? 짜증나요. 무슨 생각해요, 여신님? 지금 더 강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억울한 생각? 왜 없어서 좋았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화가 나요? 화 표현을 좀 물어봐요. 화도 표현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캠프 수놓으면서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다 좋았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한 말 이해해도 저한테 화 내실 거예요? 이해하면 화 안 내실 거잖아요. 얘기 안 할래요. 그 안 하겠다 마음은 뭘까요? 제가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서. 방금 더 심한 말도 할 거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화 많이 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났어요. 네. 응? 왜 화가 나요? 난 화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날 싫어한다니까나 그게 싫어한다는 그걸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신님이 싫어하면 화가 많이 나요? 싫어하는 게 많이 난다? 아니 그거는 수용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짜증나요. 아 싫어하는 거 괜찮고 표현하는 게? 네. 싫어하시는 건 자유인데 표현하는 것도 자유죠. 근데 표현하는 게 왜 싫어요? 표현하면 더 좋지 않나? 싫어하는데. 근데 내 기분은 지금 싫어요. 그게 뭐 옳고 그러면 뭐 떠나서 일단 내 기분이 지금 순간 이제 짜증났어. 그 여신님은 싫어해도 표현 안 하는데 나나님은 표현해서 싫다는 거예요? 아, 여신님은 잘 표현 안 해요? 누가 싫어도? 그치. 아니 성장하려면 표현해야 돼. 본인 좋아하는 성장하려면. 뭐야 더 싫어. 왜 표현 안 해요. 무서워. 표현 안 하는데 왜 무서워요? 무섭죠.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식적이잖아요. 씨발려나 정말 가만히 있어. 싫은데 어쩌라고. 너 얼마나 알고 있어. 편하지 마. 짜증나. 근데 나는 누가 나 싫는데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게 뭐였어? 근데 제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표현을 안 해. 그게 불편하지 않나? 그렇지. 근데 뭐였어? 근데 제가 날 싫어해. 근데 나 너 좀 싫다. 그러면 표현은 내 오히려. 그럼 당황스러운데 그렇게 표현을.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스프리랑 여신님 안 되겠지 않냐? 짜증나지 않냐? 이러면 좋겠어요. 여신님한테 여신님 코로나 별 일 없으셨어요? 이러고. 아, 그러고 보니까 싫어요, 그게. 전 한국 사람들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가 속이 다르게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저희는 이제 대놓고 이제. 그럼 대놓고 했잖아, 나나님이 싫다고. 지난주 앉아서 좋았대요. 북한 스타일이네. 어때요? 누가 친구를 마시는데, 여기서. 친구 말 이해를 못했어. 아니 여기는 지난주 알아서 좋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기분 나빴어요 일단. 그럼 얘기하지 말까? 여친님한테 부정적인 감정들을? 뒤에서 얘기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물어봐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근데 대답 안 하겠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친님이 지금. 그러면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냐? 표현했으면 좋겠냐? 앞에서. 아니요, 표현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났지만 표현해주니까 좋다고? 네. 그럼 직접 얘기 좀 하세요. 좀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슨 의도적이야? 좀 영국적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영국적이라는 이런 느낌 들어서 처음에 조금 추천했어요. 아니 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신님한테 화를 내게 하려고 도와준 것 같다고요? 네, 저는 물어봐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묻지 말고 의도적으로 제가 좀 화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라고 물어보라고. 맞아요? 제가 좀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지난주에 여신님이 안 나온 게 진짜 좋았는데 그 얘기를 굳이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여신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신님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좋았어요. 여신님이 없어서. 그럼 밤님은 왜 좋아해? 나 좋아해? 밤님은 내가 볼 때 여신님보다 더 답답한데? 그렇죠? 둘이 맞는 거지. 밤님 밖에서 안 부르거든요. 그리고 밖에 얘기했어. 밖이랑 너무 다르다. 밖에서 안 그래요. 밖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런 건가? 밖에서는 좀 허세가 더 있나 봐. 그런가? 그게 허세인가? 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상담소도 못 갔잖아요. 잘했어. 좀 뻔뻔하다. 그래서 나 스트리밍 시키는 러닝도 좀 그래도 한 러닝 그거 난 불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나나님이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게 부응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부담감 확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싫은지 이제 이유를 얘기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지금 제가 그게 항상 숙제였어요. 어디 사회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저를 싫어하면 얘기해서 마시잖아요. 그럴까 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유 얘기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럴까 봐. 제가 이유 얘기했으면 욕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왜요? 왜 부응이에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네?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왜 제 기대에 부응을 왜 해요? 열심히 성장하고 싶으니까. 잘 보인다기보다도 날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응? 왜? 국회의원 되고 싶지? 싫어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생길 것 같아요? 싫어하면 외롭잖아요? 아, 내가 외롭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나 주변에 다 싫어하려. 아니, 나나님이 싫어한다고 여신님이 외로워요? 나랑 안 친하잖아요. 그냥 나나님을 여신님 삶에 여러 사람 중에 그냥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나나 개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나님이 그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여신님이 저번주에 안 나온 거랑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보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싫다는 말에 또 필이 딱 뽑혔거든요. 밤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나나님이 싫어해도 외롭지 않다고요. 밤님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다면. 아 본인 좀 싫어하게 해. 그러니까 김일성 저 새끼들이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싫어하지 못하게 하려고. 싫어하게 좀 해. 욕정하게 하고. 어때요?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네. 독재하고 싶어? 다 나 좋아하라고? 그럼 무시해요? 저런 마음은?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다고 너무 바로 극단으로 가잖아요. 나도 나란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난다. 난 나란히 좋아했는데 서운하다라든지 아니 뭐 나도 좀 불편했다 뭐 미워하시라고 이러든지 아니면 이 씨발년아 난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화를 내든지.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나나님 저 부분이 좀 보였었거든요. 아까 말 툭툭툭툭 던지는 게 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좋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나 좀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난 친하게 지내자. 내가 북한 얘기 좀 살살 해줄게 그러고. 날 미워하지 마요. 앞으로 노력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없다 했잖아. 재미없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하면 재미없어. 본인은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 그거는 힘들어요. 여수님은 내가 재밌어? 재밌으면 고민이도 하겠지. 나도 재미가 없어. 재미없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잘하려고 그래요. 성장하려고 그러고. 그럼 나란히 내가 북한 얘기 해줄게. 나랑 친하게 지내지. 이래. 그럼 할 수 있잖아. 관심 있어요? 북한 얘기?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해. 그냥 관심이 관심이 없어. 관심을 만들어줘야지. 너 지금 어? 한반도가 지금 땅덩어리 작은데 지금 우리도 기차 타고 갈 수 있다 해. 이거 저는 여신님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제가 여신님을 싫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여신님이 없어서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 날 왜 싫어해요? 이렇게 가져가서 좋았다는 게 그럼 뒤집어 말하는 거 싫단 말 아닌가요? 근데 여신님 자체가 싫은 건 아니죠. 헷갈려. 네, 헷갈려. 어려워 지금. 난 여기 다 없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한 주 쉬자. 아니 네가 나올 거야? 나 쉬자고 네가 먼저 나와야 돼. 언제 남겨요? 근데 엄마 아빠랑 하루 타고 있다고 엄마 아빠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아, 대처 안 해도 돼. 그냥 따라하면 돼요. 아 나나처럼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럼 코야 그러면은 니는 몇 살이나 처먹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냐고 한마디 좀 해주면 되지. 왜 온통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본인이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타인한테 관심을 가져줘.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어? 본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요. 본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성장해봐 병말리고 금방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코야가 오면 그 얘기 좀 해줘요. 너는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어떻게 살려라고. 볼똥 옆에 우정이한테도 그 얘기 좀 해줘요. 우정이한테 일하라고 하거든. 걱정된다고. 여신이 같이 좀 해주면 좋겠구만. 놀자님도 자기는 청소일도 열심히 하면서 누나 청소일 같이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 우정 누나한테 좀 우정도 쌓으면서 좋지. 여신님은 머릿속에 그런 말이 있는데 면접 앞에서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하고 싫어요. 속이는 말 어떻게 다 해요? 성장하려면 해. 아, 아 이 도덕의 편 진짜. 아니 집단 처음 보셨어? 갑자기 왜 이래요? 신경 환자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본인한테밖에 없잖아. 아니 나도 속에 있는 말 다 안 해요. 10개 있는 거 하나 하는 거예요. 0.5개만 하자. 그렇게 말하면 꼬야도 뭐 말을 하겠지. 우성님 지금까지 취업 안 하고 뭐 하고 살았어요? 지금 아홉이 무슨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얘기해? 뭘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반응해? 저 엄마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이 있어서 일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해. 진짜? 진짜? 저 엄마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이 있어서 일 안 해도 돼요. 돈이 얼마나 있길래 엄마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야? 아니 그러진 않은데. 야 여신이 할 말이 없어요? 거짓말 같은데요? 그 말이? 아까 비용 때문에 여기 지금 토요일 집단을 지금 고민하다가 청소겠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가시고요. 지원을 잘 안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돌아가실 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믿고 지금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랬다가 내 계획대로 뭐 품은 안 어떻게 돼요? 확신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여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네. 그렇네. 와 밀리지 않는데 여신님? 더 세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정님 어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본인 진짜 일하는 건 어때요?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을 왜 안 해? 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냥 안 하는 아니요 저는 이제 욕도 써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좀 장기적인 일이 없고 뜨문뜨문하고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데 나가기로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에 대해서 네, 아, 좀 그게 없잖아. 애착이나 그런 게 좀 없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게, 아 그래서 그게 좀 저 스스로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지혜님이랑 집단 그때 같이 해서 보면 그래서 지혜가 녹즙하라 그랬는데 또 안 하더라고. 아, 힘든 일 하기 싫어요? 공주가? 힘든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몸소리도 녹즙 녹즙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니 정신적으로 회사 다니는 건 좀 힘들고 아니 싫어요? 그럼 지금 그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는 잘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꾸준히 뭐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 어떤 일인 거예요? 뭐 단순 반복 작업? 뭐 생산직? 소규모 생산직? 그러니까 뭐 공장 이런 데요? 네. 공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무실인데 이제 기계 한두 개 있고 기계 한두 개 있고 이제 한두 명이서 이제 기계로 뭐 뭐 생산 작업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손으로 하는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단 샘플북 만들고 이렇게 글루건으로 뭐 붙이는 거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일을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생기신다는 거죠? 제 스스로도 좀 막연해요. 약간 될 대로 되는 것 같은. 안 돼. 될 대로 되라면. 우울해서 그런가?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면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죽을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럼 일을 해야겠네. 안 죽을 거면. 직업을 찾으셔야겠네. 돈을 벌... 저도 돈을 안 벌고 안 쓰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불안정한 생활. 그렇죠. 재밌지. 재밌잖아 좀. 일 조금 하다가 쉬었다가 스타벅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림도 좀 그리고. 아 그래요? 여기저기 프로그램 쫓아다니고. 화려하게 사네. 우정님도 잘못 키웠나? 말라진처럼? 네, 저 잘못 키웠다고 엄마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말 들으면 싫잖아요. 아 처음에 싫었는데. 인정했어, 정민은. 전 솔직히 싫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 나이에 제 직업이 없거든요. 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키운 게 맞을지도. 저도 돈 타서 쓰고 맨날 그랬어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타서 쓰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 나처럼 되는구나가 좀. 전 여기서 지금 이런 분들이 더 타서 쓴다는 말에 되게 공포심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계속 그게 반응이 아이한테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제 용돈을 쓰고 그다음 그게 뭐주라니까 자기 이제 이게 이렇게 부드러진 않은 거 그 패이지 뭐지 그거를 사겠다고 돈을 이제 입금했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잘 시간에 들어가서 자라니까 왜 가냐 하냐고 자기 인권을 뭐 존중 안 한다는 어쨌든 보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하지 말래요. 보호자 안 하겠으니까 아까 돈도 다음 달에서 싸질 거라고 바로 튀어들어와서 엄마한테 들어와서 너무 치사하다고. 내가 몇살인데요? 14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는 게 이 주변에서 이제 계속 돈을 받았으면 이제 저 나이 되도록 겁이 나요. 저는 내 너무도 걱정되는데 저때까지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좀 답답하고 지금도 받았었다고 하니까 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좋게 안 받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죄책감도 없어요. 잘합니다.
씨발 자랑이야. 자랑이야. 밥 없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죄책감은 진짜 심했는데 없는 게 낫더라고. 어차피 결혼은 슬프잖아. 어떡해.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돈이 없어서 뭔지 이제 다시 약해서 그때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려고요. 그 프로그램에 이거 한다 그랬나? 저 갈아탔어요. 또 못하겠더라고요. 잡아 안 해. 아예 아예 안 해. 다른 거 해요. 아니 그래도 나나님은 이것저것 계속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못 하는데 우정님은 좀 그게 안 보여서 좀 걱정이 돼.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욕심이 없나 보다. 안 불안해요? 불안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야? 그냥 2년째 졸업 이후로는 용돈은 그냥 제가 알바하면서 썼거든요. 엄마는 이제 돈 주면 습관 될까봐 안 주고 이제 집에서 살게 해주는 걸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아 지금은 따로 살아요. 한 1년 지났어요. 알았어. 따로 산지. 우정님 형제 없어요? 있어요. 언니 두 명이 오빠 하나. 아 막내세요? 그러면 재산을 다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우정님 고민 좀 해보자. 어? 그럼 고민해야 돼. 좀 있으면 40이야. 네, 40. 그래, 마무리도 해봅시다. 마무리도. 저부터 하면, 저는 우정님이랑 놀자님 같이 해서 좋아요. 좋고, 그리고 놀자님 놀러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놀자잖아요. 네, 네. 어, 오늘 잘 놀았고, 네. 앞으로 계속 이런 마음으로 해요. 편하게. 네. 셋이 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야. 인생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타인한테 해를 주지 않아. 그래서 본인 인생 목표 가지고 살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응? 그래야 좀 같이 얘기도 할 거 있지. 본인한테 잘 살려고 긴장하고 살면 대하기도 어렵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좀 같이 놀아봐요. 여친님 자식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이제 어쨌든 한국 남한에 와서 또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보니까. 근데 계속 아이랑 정서적으로 갈등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엄마 걱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크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나님이 저렇게 얘기해서 되게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나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지금 뭐 좀 자기가 찾아가고 저를 거기는 공연도 하고 바빠. 나나님은 그래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수님이 계속 아이랑 이야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인한테 이제 좀 잔소리도 하고 해요. 집단에서 그래서 본인이 공격받을 때만 자기 목소리 내는 거 말고 타인한테도 좀 잘 살라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래보자. 그냥 가자 할게. 전 놀자님 처음에 봤을 때 목사님 얘기해서 진짜 싫었는데 뭔가 중간에 소리 지르면서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해서 좀 엄청 고집이도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나무님한테 그냥 가겠다고 얘기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여신님은 여신님 표현이 갖고 웃길 때가 있거든요. 뭐 전화해 먹고 약간 그거 진짜 웃겼어요. 근데 면전에다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신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면 같이 여신이 알아서 좋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정님을 보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직업 없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피드백이 전 진짜 싫었거든요. 내 마음도 편한 건 아닌데 주변에서 마치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떡할래 약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정님도 좀 마음이 아주 편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그냥 아 이렇게 살다가 뭐 할 일 없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얘랑 같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업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우정님 주변에 좀 소중한 사람이 별로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일단 놀자님이랑 우정님 새로 오셔가지고 반가워요. 오랜만에 6회 와서 반갑고 놀자님 되게 처음 되게 엄청 보지 부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수용적이라서 오늘은 되게 보기 좋은데 앞으로 조금 답답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 뭔가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요. 네. 그렇고 우정님은 저도 약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 별로 막 예술할 때 그냥 이러다가 그냥 돈 대충 쓰고 죽지 뭐 없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게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이제 저도 관계가 생기고 현실 감각을 되찾으면서 직업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직업을 찾아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약간 그게 아직 그 감각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기서 관계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외로우셨겠다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네. 그리고 여수님 오늘처럼 좀 이렇게 글에 또 좀 뒤에 이렇게 막 편하게 막 욕도 하고 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좋았어요. 그 스크림 아까 이 러닝 얘기 제대로 못 들어서 좀 아쉽고 못 들었네. 네, 이상입니다. 자주 해. 딴짓 하지 말고. 그거 슈킹이 언제 했는데 그거 계속 기다렸는데 일주일도 넘어서 하고 있어.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거야 그거. 빠지지 말고 자주 해. 알겠어요. 저도 오늘 그냥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좋은데? 아 저도 나나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해요. 여신님이 자기 모습 드러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솔직하게 되게 재밌고 되게 좀 오히려 더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숨기니까 좀 너무 뒤로 딴 생각하는 게 너무 보여. 그래서 오히려 진짜 여신님이 나만 사람 같아. 나나님이 북한 사람 같고. 저는 우정님을 오늘 처음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나? 보통 화려하게 살고 싶은 인간들이 나 좀 멋지게 살다가 안 멋져질 때쯤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 집단도 하러 왔고 관계를 하고 싶잖아요. 관계를 하고 싶으면 화려하게 못 살아. 연예인들이 대부분 결혼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아. 가정이 생기고 자기 지켜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럼 퍼포먼스 낼 수 없는 거예요. 관계하러 왔으면 포기하고 화려하게 살기 포기하고 끈질기고 즐기게 오래 꾸역꾸역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 노현이 저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동생 같은 느낌이야. 잘해라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친해지고 싶은 좀 느낌이 들어요. 네, 이상이에요. 네 저는 처음 와서 긴장했는데 빨리 그거를 부딪혀야 될 걸 부딪힌 것 같아서 좀 좀 편한 느낌도 있고요. 수플님께서 제가 대인기피증이라는 거를 그냥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좀 되게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신경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신님은 이렇게 저 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되게 좀 너무 비슷했어요.
지금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아, 예, 비슷해서 어, 잘 하고 싶고 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나나님 저분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 좀 저도 저렇게 바뀌고 아 저렇게는 아니지만 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너는 아니다. 어 그리고 담님은 되게 뭔가 어, 진지하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어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자연스럽다고? 부자연스럽다기보다 하려 그 말이 그 말이야. 나 그렇게 이게 밤이 부자연스러워서 좀 짜증난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해요. 나라님이 아까 여신님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막 아, 되게 하고 싶은 말 되게 잘 듣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막 얄밉기까지 한 감정이 들었는데 아, 또 나라님도 인시직 생활 하셨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고 네 그렇고요. 밤님이 아까 외로웠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는 말 알아주는 저를 알아주는 말을 해주셔서 좀 위로가 되고 어떻게 사셨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놀자님은 어, 되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불안하고 좀 어려워하고 근데 아빠 또 소리 지르는 거랑 욕하는 거는 또 잘 하시고 그래서 어 친해지고 싶다고 해요? 아,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오는데 좀 친해져라 좀 저는 전... 아, 네? 그런데 저는 아까는 친해지고 싶다고 지금 말을 자연스럽게 아, 그게 이게 자유로운가? 아, 어, 그 좀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족 친언니? 첫째 언니, 장녀 언니가 있는데 좀 이렇게 저랑 성격이 정반대인데 되게 막 저한테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성격이 닮은 건 아닌데 약간 그 약간 소리를 지르고 약간 폭발시킬 때 그때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보면 어 그렇다고도 늘자님이 싫다거나 뭐 의자님 뭐 꺼려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되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자님 좀 이제 두 번씩 보니까 좀 친해지고 싶어요. 좀 알고 싶고 네 알아가고 싶고 네 어... 여신님 아까 따님 생각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마음 약간 엄마, 부모로서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로서는 저렇게 생각 엄마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여지겠구나 약간 그런 다른 입장? 다른 입장에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만해도 돼, 많이 했어. 아, 네. 아, 이상입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숯불리님 그 얘기해주시는 내용을 좀
좋았어요. 이제 점점 해주세요. 제가 말 중간에 끊었더라고요. 정말 아쉬웠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야 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재밌다는 그 말을 나 그거 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좀 예, 좀 도전해보고 싶다. 재밌게 되고 싶었는데 어떤 게인지 몰랐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그렇게 어, 하고 너 그날은 또 뭐 하냐 나는 이러면 재밌잖아 깜짝이야 나 지랄인가 했는데 아직 그 사이 아니잖아 좋았어요 지금 조금 그냥 방향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좋았고 그리고 좋네요. 박님이 그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띠기 하고 올리는 거 너무 좋았고 또 올라오나 제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몇시에 올릴게요. 네, 조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욕도 이렇게 또 받아주고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런 신뢰도 생겼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성님이 아까 제가 그 얘기 할 때 조금 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냐 하는데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그런 반응이 다 느껴지니까 근데 그 느낌대로 화가 올라오는 거 저한테 욕을 했으면 제가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 조금 예, 아쉬움이 조금 표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자님이 처음에는 조금 저도 이렇게 옆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조금 경직되는 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나중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또 조금 미운함이 이렇게 조금 느껴져서 좀 편안한 이런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 후회해 주시고.